여보세요? 아니 딴 게 아니고 네 살빼려고 헬스 1년 끊었거든. 근데 이거 운동을 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운동 느리하나? 야 네 살쪄가지고 사람인지 사람도 될까 이가? 하면은 내가 영상 한 개 만들어서 일단은 보내줄게.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봐봐. 아 오케이 땡큐 땡큐. 그럼 보고 또 뭐 궁금하면 전화할게. 알겠어. 땡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친구의 스펙은 30대 중반이며 술자리가 많아서 작은 올챙이 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고 헬스장을 뜨문뜨문 다녀 기구 사용 방법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프리웨이트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1년짜리 장기 계획에 들어갑니다. 먼저 큰 틀부터 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시작 후 2개월은 적응기라고 보겠습니다. 횟수 15에서 20회, 20회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운동 강도는 70% 정도로 진행하시고 유산소 선수는 두 가지 트레이드밀 또는 마이마운틴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총 3개월간 진행되고 횟수는 7회에서 15회, 운동 강도는 마지막 횟수 실패 지점 될 정도까지입니다. 유산소는 동일하게 트레이드밀, 마이마운틴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총 3달간 진행되고 횟수는 5회로 진행을 하고 유산소는 트레이드밀, 마이마운틴 동일하게 두 가지 중 선택을 합니다. 고속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총 4달간 진행되며 횟수는 7회에서 15회로 진행됩니다. 유산소는 트레이드밀, 마이마운틴 두 가지 중 하나 택일합니다. 영상의 흐름은 각 개월차마다 운동 프로그램 소개 전 그 이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응기 구간입니다. 초반에는 의욕이 과다하여 운동 강도를 한 번에 올리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잔잔하게 운동과 친해지고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동작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은 건 근신경계가 적응되는 과정으로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후부터는 적당한 중량 욕심을 부려도 부상의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기가 갓 첫 걸음 말할 땐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때 운동 프로그램은 횟수 15에서 20회, 무게감의 강도는 70% 정도로 하여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무게를 놓았을 때 힘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힘을 10회 지점까지 짜내지 마시고 더 할 수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운동 종목은 현재 틀에서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운동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벤치프레스, 풀업 또는 랫풀다운 숄더프레스, 화요일은 봉 잡고 하는 스쿼트 또는 맨몸 스쿼트, 이게 적응이 되면 덤벨을 앞에 들고 하는 프론트 스쿼트, 이후 데드리프트까지 입니다. 수요일은 폼롤러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대체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월화 스케줄과 동일합니다. 유산소 운동 강도는 가벼운 조깅 정도로 진행합니다. 트레이드밀은 6.0, 마이마운틴은 경사 8%, 속도 4.0으로 하여 20분 진행합니다. 한 가지 별것 아닌 팁을 드리자면 상체하는 날은 트레이드밀을 하고 하체하는 날은 마이마운틴으로 하여 걸어주세요. 유산소 능력이 발달한다는 건 심장의 펌프 능력이 올라가서 근육에 좀 더 많은 혈액 공급이 되다 보니 회복 시간을 줄이는 효과와 평상시에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적응기를 지났다면 이제 기본 다지기 운동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근력과 몸을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힘도 잘 자라고 몸의 변화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에 재미가 붙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기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횟수 7회에서 15회, 종목당 5세트, 휴식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로 진행하며 마지막 횟수가 본인의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도록 합니다. 힘을 다 쓰셔야 됩니다. 운동 종목은 보조 운동이 조금 추가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특이점은 밀었다 돌아오는 저항 구간에서 운동 속도를 느린 템포로 진행합니다. 적응기와 똑같은 프로그램이며 추가된 거는 보조운동 어깨 후면 팩플라이 머신을 진행을 하고 3두는 케이블 프레스다운, 2두는 바벨컬, 하체는 대퇴 4두 쪽인 레그 익스텐션, 대퇴 2두 쪽인 레그 컬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요일 폼롤러와 전신 스트레칭 하는 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날과 동일하게 본 운동하듯이 정성껏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유산소는 트레이드밀 8.0에서 9.0 러닝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마운틴은 걷기 경사도 12%, 속도는 4.5로 하여 2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파워, 즉 힘을 기르는 구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하셨다면 아마 처음보다 성장이 조금 더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적응이라는 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요.
기술적 능력과 안정성이 올라가지만 몸의 성장도 거기에 맞춰 정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늘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운동 프로그램의 성격을 한번 뒤집어 주어야 성장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뒤집어 준다고 표현했지만 몸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죠. 본격적인 파워를 길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항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일부러 걸지 않고 오롯이 무게를 올리는 것에만 목숨을 걸겠습니다. 몸을 만들려면 저항을 해야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커질 텐데 왜 무게에 욕심을 내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충실히 지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특이점은 횟수를 모두 5회 5세트로 맞춰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중량이 꽤나 무겁게 진행되겠죠. 이때 운동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합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로 회복이 다 되었다면 운동 강도를 잘못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욕심내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조 운동들은 하던 방식 그대로 7에서 15회로 진행을 합니다. 이 구간을 비유하자면 이제 아이가 커서 러닝을 하는 단계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종목은 이전과 동일하고 유산소는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진행됩니다. 트레드밀 속도 12에서 13, 1분으로 뛰고 1분 휴식. 마이마운틴은 경사 6%, 속도 6.0으로 하여 1분 뛰고 1분 휴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7세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바로 전 단계에서 몸을 만드는 데 왜 파워 운동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드셨죠? 몸 만드는 기간을 짧게 봤다면 파워 운동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지속해서 근비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속도 차이입니다. 파워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근비대 프로그램을 돌리는 쪽이 당장을 몸을 만드는 데 있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근비대 프로그램으로 집중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고중량의 무게로 컨트롤하며 운동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과 다른 나만 느끼는 볼륨감이 아닌 상대방도 느껴질 만큼의 볼륨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남에 따라 예전에 5세트에도 지치던 것이 이제는 7세트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비유하자면 현재는 가끔 100m 질주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러닝도 하고 걷기도 하는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운동 종목은 전과 동일하지만 횟수와 세트수 또 한 가지 무게의 저항에 집중하며 트레이닝합니다. 유산소는 트레드밀 속도 10에서 11, 마이마운틴은 경사도 13%로 하여 속도 4.5, 20분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1년짜리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운동 프로그램을 보면 월요일 가슴, 화요일 등, 수요일 하체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실 텐데 저렇게 진행하려면 한 부위를 1시간 동안 운동해도 안 지칠 만한 근육 양이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보분들은 한 부위 한 종목만 제대로 하여도 그 근육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지속하여도 의미가 없는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노동이 아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식단과 휴식도 필수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영양, 운동, 휴식, 3박자를 골고루 갖추어 1년만 제대로 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친구의 물음에 많은 초보분들도 똑같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디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